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양한 그런 칼럼니스트들이 쓴 칼럼을 읽다 보면 독특한 관점이나 시각에 쓴 글을 만나게 됩니다. 선거 이후에 문 대통령의 첫 외부 행사는 4월 9일 날 경남 사천에서 열렸던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이었습니다.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거의 초연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가운데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출고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군사 무기를 널리 알리는 자리에 대중가수가 초청되어서 축하 공연을 하고 KBS가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 외부에 LED 조명 등을 비춰가지고 건축물 자체를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까지 휘황찬란한 쇼를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또 쇼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른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의 정치 에디터인 최민우 씨입니다. 최민우 정치 에디터는 문재인 프로덕션의 마지막 시나리오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의 문정부를 또 현재 문정부의 청와대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민우 정치 에디터의 주장입니다. 현 정부가 쇼만 한다는 그런 비판은 줄곧 있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침묵하거나 논점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래서 무능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애당초 문재인의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프로덕션, 제작사이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바로 프로덕션, 제작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제작사, 문재인 프로덕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여태 백팩 메고 텀블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낡은 가죽 가방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모두 다 비중 있는 배역이었다. 최근에 행법 강론을 들고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신임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주 새로운 시각이죠. 갈등 해소에 관심이 없고 흥행에만 목숨을 거니 전직 대통령 사면을 툭 던져보고 반응이 싸하자 바로 덮을 수 있는 거다. 주연 배우 분치라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까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 2019년 12월 이런 말을 천정덕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1%대로 세계 꼴찌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 2021년 1월 이런 호언장담을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당근 마켓에 팔아먹었나? 안철수 대표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일자리의 상황판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폐지해버리는 TV의 프로그램과 같은 원리다. 내년 봄에 끝나는 문재인 청와대의 지상과제는 시즌2 제작이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치명상을 입은 데다가 마땅한 친문주자가 없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현실적 대안은 캐릭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쭉 착한 척, 공정한 척, 열심인 척 계속해 나가는 거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슬킨 복잡한 사안에는 입을 꾹 다물고 아동학대 같은 선명한 선악구도가 보일 때만 피해자 입장에서 언급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문재인 프로덕션이라는 그런 아주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최민우 에디터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캐릭터 유지가 가능할까?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캐릭터 유지가 가능할까? 이미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다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본질을, 뭐가 허구인지를. 다시 최민우 에디터의 주장입니다. 행여 여권에서 레임덕이 본격화돼서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내쫓으려는 움직임이 나와도 노여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운의 주인공인 것처럼 흔들리는 팬심을 붙잡는 강력한 무기다. 무참히 공격당해도 묵묵히 참을 수만 있다면 퇴임 이후에도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은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유를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유를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이처럼 엉뚱한 애드립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좀스럽고 민망하다와 같이 진짜 속내를 드러낸다가는 가까스로 구축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인기만 지켜내면 청와대를 나와도 문재인 프로덕션은 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인기만 지켜내면 청와대를 나와도 문재인 프로덕션은 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최민우 정치 에디터가 쓴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문재인 프로덕션이다. 이제 문재인 프로덕션의 시즌2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예리하고 좀 신선한 관점에선 글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을 좀 대해보겠습니다. 과연 전혀 성과가 없는데 인기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계속 팍팍해지게 되면 그 인기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질러 놓은 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걸 대충 쓱 하고 덮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온 전신에 뭐뭐를 다 싸놨는데 그걸 어떻게 치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 경험이 좀 적은 20대, 30대도 그냥 허구를 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알아버렸으니까 이번에 4월 7일 날 보궐선거에 젊은 사람이 표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야당이 크게 망치지 않는 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비장의 술책을 사용하지만 국민들이 꼬박 쏘가 넘어가지 않는 한 문재인 프로덕션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요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앞날이란 것은 누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행을 기대하기에는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의 한수는 남아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